6.25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화력 시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육군 포병학교는 2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남 장성 종합훈련장 일대에서 6.25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지역 주민 초청 화력 시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군이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낸 6.25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우리 장병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상기하고 막강해진 우리 군의 위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 관, 군 모두의 안보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병들 스스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 복무에 임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병학교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국민의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보훈단체 대표와 지역 주민, 장병 가족 250여 명이 참석해 포병 장비 견학과 탑승 체험, 병영식 체험 등에 참여했습니다.